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감나무 밑부분 예초 작업을 하였습니다. 굉장히 요즘 가뭄 때문에 아랑곡식은 별반 자라지 못하지만 풀들은 너무나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감나무 밑에 풀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감나무 밑부분을 시원하게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고 나니까 저 마음조차도 머리를 깎은 것 같이 시원합니다. 또 다음 장마 전점에 다시 한번 예초 작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감나무 꽃도 다 치고 이제는 열매만 무성하게 달려 있는 형편입니다. 이게 곧 얼마지 않아서 사실 아로니아 복감을 만들 수 있도록 성장이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몇주 작업을 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. 감사합니다.